지금 보시는 모습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6층 모습입니다. 탑신에 이와 같이 삼존부를 배치를 했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당시의 어떤 다양한 불교 신앙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건립되어 있는 원래 개경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양식적으로 아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방해서 건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원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석탑이라고도 할수 있죠. 지금 보시는 곳은 6층 탑신의 모습인데요. 난간 하부에 여백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도 불상을 새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7층 모습입니다. 6층과 7층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마침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대한 정밀 실측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계가 설치되어서 지금 비계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계가 설치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연구자로서는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상당히 행운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과 직접 와서 보는 것은 느낌 자체도 다르고 또 세세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죠. 어쨌든 많은 연구자들이 이 석탑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봐 동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뭐잘 찍지는 못했지만 연구할 때 보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연구를 할때 동영상이 있으면 연구하는데 또 논문을 쓸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고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앞으로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가 있고 동시에 이 석탑을 설계 시공한 장인이 진짜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데군데 명문이 남아 있어서 누가 시공을 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그런 석탑입니다. 뭐이 석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도 있고 또 관련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좀 밀도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